요즘 이른바 갑질, 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에서도 병사를 노예 부리듯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가족이 공관 병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사령관은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노예 부리듯 하며 갑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관병은 가족들의 속옷 빨래부터 다림질, 텃밭 가꾸기 등 사적 업무까지 해왔습니다. 더욱이 사령관 부인의 병사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속옷에 주름이 지지 않았냐, 다림질을 해야지라며 아들 빨래까지 할 것을 지시하거나 조리병에게 칼을 빼앗아 도마에 내리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관병들이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씩 대기하는 등 과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보가 이어져 드러났습니다. 사령관 가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휴가나 외출 외박을 못 가게끔 계속 압박을 넣었고, 외부로 알려질까 봐뭐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용도 제한하고 좀 이랬다고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제2작전사령관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육군 제39사단에서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져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군 장성 특혜 의혹의 핵심인 공관병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공관병 철수 검토를 지시했고, 박찬주 사령관은 육군 본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